다음은 경기도 포천에서 오신 임영순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포천에서 오셨어요, 그죠? 네. 네. 근데 보니까는 노래를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이 풍기는 이미지가.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포천이면 포천에 뭐 자랑을 할 만한 게 있나요? 포천 자랑할 게 많지요. 많아요. 네. 갑자기 또 하려니까는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아까 또 철원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난다는데 포천에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포천에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저기 무슨 허브 아일랜드 또 뭐 네, 무슨 네. 뭐 탄광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있잖아요. 아트밸리 네, 뭐 이런 데도 있고. 아 우리 또 아유, 생각 안 나면 안 해도 돼.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참 모습이 참 한복서부터 아리따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명 이게 뭐 민요에 입문하신지는 오래 되셨어요? 한 6년 정도 됐어요. 근데 계속 한 게 아니고 네. 뭐 하다 안 하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것도 네. 뭐 해야 맞아요. 되고 또 주부들은 그래요. 네 취미로 또 많이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야단을 하시는데도 또 안 돼요. 네네 이게 주부들은 이게 이거를 본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같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이 이제 하다 안에다가 일 있으면 못하고 네. 이제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러면은 또 잊어버려요.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네. 기왕 이제 어디 가서 뭐 봉사 공연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냥 계속 쭉 해야지 안 잊어버리고 네, 네. 이렇게 잘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감. 이제부터 네. 열심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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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본 노래 그러면은 네. 노래가락 들어보겠습니다. 네.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열려는 가가제라 아 형제 낙처자하니 궁무 유신 하오리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빠른 가자 내굽을 치고 님은 날 잡고 아니 놓네 석양은 채를 넘고요 나의 갈 길은 천리로다 번님만 알잡지 말고 지는 서양을 잡아매렴 한떨기 꽃이 이련가 곱게 물든 단풍인가 깊고 고운 그대 내 모습 새겨있고 포근한 숨결 속에 내가 살아 숨을 쉰다
네, 노리까라. 아우,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잠겼어요, 제가. 아, 잠긴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 근데 엄청 잘하셔요,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탄탄하게 아주 잘하시네요. 네. 선생님이 또 많이 또 가르쳐 주셔서요. 아, 네.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선생님 그거를 많이 하시네요. 선생님의 그거를 다 이렇게 선생님이 같이 나오셔서 그래나 아니면 원래 그렇게 선생님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항상 저는 감사드려요. 아, 그렇죠. 선생님한테. 네, 그럼요. 네, 네, 네. 항상 잘못하면 야단도 치시고 하는데 맞아요. 마음대로 그래야 안 돼요. 돼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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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요거 메달. 네, 임영수님 노랫가락 들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